즐거운 녹음 시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 서점 주인이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에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더워요. 김공공입니다. 그러게요. 여름이 너무 빨리 왔어요. 막말 토끼입니다. 드디어 봄이 가나요? 춘기입니다. 저희 그 멤버가 한 분이 더 있을 예정이었죠. 오랜만에 다람쥐가 같이 수다를 떨 예정이었는데 다람쥐가 그만 봄철 환절기 감기 같은 걸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오늘은 세 명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 유타 바우어의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오늘 수다 떨 유타 바우어의 그림책은 2002년 유해자 옮김 비룡소에서 나온 할아버지 천사, 2004년 조연주 옮김 문학동네에서 나온 색깔의 여왕, 2005년 이현정 옮김 비룡소에서 나온 고함쟁이 엄마, 2012년 유해자 옮김 북극곰에서 나온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일단 후루루 짭짭짭 하겠습니다. 유타 바우어는 1955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함부르크 기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첫 직업으로 몇 년간 장애인 간호조무사를 했다고 해요. 1983년 18명의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지금의 골드백호프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네 권의 책에 사파를 그리며 출판 미술 쪽을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그 네 권 중에 어느 게 첫 작업인지 확실하게 자료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지만 대부분 일러스트레이션 사파 작업이었어요. 그녀가 첫 글과 그림으로 작업한 책은 스티디히 도흐 니흐 소아.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1987년의 책을 처음 작업한 걸로 보여요. 그 유타 바우어의 홈페이지에 보면 쭉 책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글 그림이 본인의 작업이라고 한 책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잡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구글에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을 때 그 어린이 책은 아니고요. 성인에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를 명실상부하게 인기 그림책 작가로 알려준 작품은 2000년에 출간된 고함쟁이 엄마입니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독일 아동문학상을 탑니다. 2006년에서 2007년 바우하우스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치시고 지금 함부르크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림 워크샵을 진행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기가 막힌 상호작용, 함축적 재구성의 미학, 드라마틱한 내러티브가 특징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 번역하는 일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분, 저도 이분 그 레나테 라이케라고 하시는 그 평론가에게 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 말 진짜 어렵게 하세요. 근데 영어로 표현되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 끄집어내서 제가 번역한 레나테 라이케가 유타 바우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대표 일러스트레이터들 그 목록을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유타 바우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타 바우어 그림책의 힘은 예상치 못한 기발한 표현의 조화가 돋보이는 예리한 관찰과 드로잉에 있다. 그녀가 쓰는 단어와 그림들은 독자들에게 최상의 더 큰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힌트일 뿐이다. 그녀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분석적인 지성과 감성은 독일 그림책에서 없었던 독특한 방식이다. 뭐 상은 독일 내에서 수없이 타셨고요.
아까 말한 고함쟁이 엄마가 2001년 독일아동문학상을 탔고 또 할아버지의 천사로 독일아동문학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의 특별상을 타셨어요. 2009년에.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2010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센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10년요? 2010년.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레나테 라이케 그거 나 한 시간 동안 번역했어. 더 읽어요, 더 읽어.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도 한 다섯 줄인가 그랬는데 막 도치법에 막 미친 듯이 막 이 함축적으로 너무 써놓은 거야 평론은.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영어적인 수사적인 표현의 예문을 다 찾아가면서 번역을 했다니까. 진짜 씨. 한 시간이 걸리실 수밖에 없었군요.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야 기본이지. 자, 고함쟁이 엄마를. 빠밤. 왜 고함쟁이 엄마 책이 없어서. 저는 이것도 사서 많이들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가지고 있어. 마포중앙도서관 책으로. 책은 정말 너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특히 많이 읽으시고 여기저기서 추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은 어머님들께 추천드리고 사드리고 제발 좀 보고 깨달아라. 사실 뭐 저도 엄마로서 근데 소리 안 치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그쵸, 어렵죠. 다 소리 치지. 가끔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작이 이렇죠.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죠.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어요. 그 유타바보 그 그림의 힘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인데 캐릭터를 펭귄으로 그렸고요. 펭귄의 몸이 분리되는 거를 딱 혐오스럽지 않게 유머러스하게. 근데 혐오스럽지 않고 유머러스하지만 되게 막 섬찟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되게 전율이 느껴졌었어요. 저 처음 이거 봤을 때. 왜냐하면 저도 우리 엄마의 깨깨 소리 지름을 어렸을 때 많이 당하고 자랐던지라 이 막 짜릿할 정도로 이 기분이 이해가 되는 거였지. 내 머리는 우주 날아가고 몸은 바다에 떨어지고 다 읽어드리지 뭐. 두 날개는 빌리면서 길을 잃었고요. 전 세계로 온몸이 흩어져 있어요. 부리는 산꼭대기에 내려앉고 꼬리는 대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로 사라지고 두 발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요. 내 두 발이 이제 주인공이 됐어. 발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발이 내 몸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눈이 우주로 날아가 있어가지고 저 달에서 지금 발이 눈이 발을 지켜보고 있어. 아, 이분은 그걸 아는 것 같아. 눈물 나는 유머. 소리도 지르고 싶은데 부리가 산꼭대기 있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고. 이게 사실 그럴 때 마음이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 좀 말이 안 나오잖아. 사실 기가 막힌 거지. 반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은 저기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입은 막 마음속에서 막 할 말이 많은데 나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싶은데 아무 소리도 낼 수 없고 그런 마음을 너무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거죠. 헐헐 날고 도망치고 싶겠지. 근데 날개도 빌림 속으로 사라져서 없어. 근데 바로 그때 누굴 박혔어요. 엄마가 내 모든 거를 하나하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 몸의 조각들을 찾아가지고 꿰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던 두 발만 마지막 차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미 다 모아왔어. 발과 이제 딱 합체를 했어. 발을 남겨줄 생각을 했을까. 다 꿰매고 나서 엄마가 아가야 미안해 하고 얘기해요. 그러고 같이 배를 타고 태양으로 날아가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심플한 이야기 속에 너무도 탁월한 비유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그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엄마가 내 몸을 다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다시 제 자리에 돌려준다는 게 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매일매일 혼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소리 지르고 반성하죠. 또 후회하고 그래서 다시 잘 하고 싶고 그런 아이들한테 뭐 통쾌함도 주고 위로도 주고 믿음도 주고 뭐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훌륭한 책. 꼼쟁이 엄마였습니다. 나는 이 책을 보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 제일 바라는 마음일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소리를 치고 다시 뭔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그쵸, 그 마음이 있을 것 같다. 뭔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었던 부분이 엄마가 미안해, 미안했어 라고 하면 진짜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정말 받아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아이한테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사실 나는 되게 좋아서 사실 추천도서를 되게 많이 작가, 예비 작가들한테 보여줬었는데 비호감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약간 좀 트라우마를 무섭다. 뭐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애를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냐. 근데 이 기분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 딱 됐을 때 정말 내 몸이 다 그냥 나눠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분리돼서 어찌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 날개도 뭐 갈 길을 잃게끔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비유적으로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잘 표현했다. 그리고 되게 직접적이지만 엄청 은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보통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은 너무 잔인하고 또 엄마를 일방적으로 되게 나쁜 사람처럼 그 만들어놨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곱게 자랐나? 언쟁이 엄마가 없어. 이게 뭔가 소통이 되는, 예를 들면 더벅머리 패터 같은 거 있잖아. 네네. 그 당시에는 막 손가락을 확 잘라서 피가 뚝뚝 흘려져도 진짜 무서워. 엄마가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그 공포의 학습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저...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의 감옥에 가야 되는 컨텐츠인 거야. 근데 이것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게끔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적절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진짜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적이었다면 지금은 덜 그래지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나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더군다나 펭귄인데도 사람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해하더라고. 아, 끔찍하다고 느끼는구나. 근데 나는 정말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딱 와닿던 그 상황과 이 유타바워가 나중에 결국은 어른의 칭의에서 얘기해주는 마지막에는 엄마들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아이한테 진정한 사과를 해봤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딱 던지는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딱 강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그 애한테 마시는 음식, 따뜻한 포옹, 그런 거 전에 네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 사과야. 한 인간으로서 그 어린 아이한테 너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사과라는 걸 해봤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되게 최고의 존중인 것 같아요. 그 사과를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엄마한테 사과받아 본 적 있어? 없지. 안에서 싸워본 적은 진짜 많은데, 그쵸? 하윤연생한테 뭘 기대해? 저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나는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메일로 사과받은 적 있어요. 오, 멋있는데요? 메일로 사과받으시는 건 너무 멋있다. 진식이다. 근데 왜냐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주변 이제 형제들과의 어떤 문제였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저희 부부한테 실수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대노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조카로서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셨던 거야. 근데 내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엄마가 이제 너가 어떻게 어른을 이겨먹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메일로 장문의 메일을 쫙 써서 보냈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메일로 써서 우리 엄마한테 보냈지. 왜냐면 말로 하면 그게 안 통하니까. 그쵸.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읽어보고 답장을 보냈는데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걸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공했네요. 그러니까요. 사과도 어쨌든 그러니까 받으셔고. 이게 이제 바늘도 안 뚫린다라고 생각하셨겠지. 그래 존중해야 돼 서로 일대. 맞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너무 그 위계와 그렇게 자라오셨으니까 사실 그걸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인간 한 50년 살다 보니까
그 말도 이해가 가긴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덥고 가야지만 조금 유연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거든.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커튼처럼 치면 사실 남는 게 없어. 주변에.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언제나 항상 실수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덮어줄 때는 덮어주고 칠 때는 쳐야 되는데 치는 것보다 덮어주는 게 많아야 사실은 평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늘 항상 그냥 덮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죽하면 내가 메일을 썼겠어. 아무튼 고함쟁이 엄마가 진짜로 보면 이제 정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또 문제가 이제 너무 미안해 남발? 아 미안해 남발.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래도 또 부모가 또 권위적인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적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나는 권위적이기 싫어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너무 친구가 되어버렸군요. 권위가 너무 없어. 그런 거가 요즘은 더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어쨌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정말 공부가 아니라.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애들한테 막 휘둘려. 밖에서 막 엄마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엄마한테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매너고 예의인데 그런 걸 잘 못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진짜 엄마 아빠 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꼬마 애들은 그냥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엄마나 아빠 머리를 바로 쳐. 그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나가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편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편함도 있어야 되는데 가끔 걱정스러워요. 저도 이제 아들 엄마로서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되게 좀 무섭게 하거든요. 고함쟁이 엄마가 될 때가 많아요. 매너 없이 행동하면 그건. 근데 진짜 많이들 못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못 이기는 거야 아들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망나니 되는데 그 끝을 어떻게 알겠나. 봐야겠지. 더 관찰하고 한 십몇 년 더 지나봐야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교육적인 입장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되게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되는 것 같아. 정인이 사건이나 뭐 맞아요. 지금 막 일례 나오는 그런 폭행 사건들이 보니까 되게 나이들이 어리더라고. 엄마들이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낳은 아이잖아. 근데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통제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근데 아동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들어갔을 땐 진짜 딴 얘기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애써서 막 아 진짜 막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성의 힘을 막 최대한 발휘해서 그리고 애들은 원래 이러는 거야라는 거를 순간순간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쓰고 근데 그런 교육이 없는 채로 다들 애들을 만나게 되니까 외국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들도 뭐 학대가 있겠지만 좋은 사례들을 보면 무슨 보건소든 또는 어린이집 교사든 이런 사람들이 그 교육을 해주는 거죠. 부모를. 오히려 그런 곳에서요.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그게 안 배우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아기 시절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애들이 이상한 짓 하는 양태도 다 다르고. 그런 게 지금 너무 없어서 사실. 근데 사실 엄마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 교육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어느 시기에는 그런 말이 막 많아지면서 뭐 형태로 막 그 아빠도 같이 뭐 가서 듣고 이런 클래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은 그걸 또 하는 사람들만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들 너무 과하게 또 막 누가서 찾아보고 막 죄책감 느끼고 맨날 난 잘못하고 있고 막 아니 근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약간 정규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뭔가 필수적인 예방접종처럼 필수적인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기동량으로 듣더라도 뭐 인강을 반드시 해야
아, 너 이 교육 이수 안 하면 너의 그 친자식이랑 분리시킬 거야. 라든가. 어, 정말 강력하게. 강력하게 해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맞아요. 정보를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야 이해와 관용이 더 생기는 사회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막 누구는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제 우리가 같이 살고 있구나를 더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애들도 살고. 네네네. 살고. 또 키즈존 이런 거 안 하고. 그니까요. 김수영 선생님 식의 그 생각 있잖아요. 어린이를 1대1로 존중하는 요즘 이제 그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태도가 되게 기본적인 상식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는 없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무 지식이 없는 백제 상태에 있는 아이를 통제한다라 그 애가 갑자기 딱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사회성을 갖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해한다면 자기가 오히려 이 통제 불가능한 백지를. 이 아이 이 생물체하고 어떤 식으로 조우를 해야 되는가를 자기에서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얘 탓을 하니까 얘는 왜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 출발점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애는 애니까 뭐 저렇게 해도 돼. 그것도 또 너무 안 되잖아. 그 양육의 어떤 입장과 정도의 어떤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도 잠깐 조카를 보다 보니까 감정이 치밀어 오르긴 하더라. 집어던질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빈정상하는 거야. 이 꼬마가 나의 그 인간성을 건드리더라고. 그게 정말 내가 스스로 반성이 되면서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이 마지노선이 있구나 나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걔한테 감정적으로 딱 대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사실 그 잠깐 조카를 보는데도 내 새끼였으면 정말 내 스스로 충격이었을 것 같아. 아, 이제 아이 볼 때 나란 인간의 바닥이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가 봐. 그럴 것 같아. 정말 안 그러니까 보고 싶은 약자한테 막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런 욕구를 순간순간 진짜 참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막 드러나지. 순간순간 드러나지. 더군다나 그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을 때 그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어른을 이용하고 또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근데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얘가 이만큼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애는 절대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막 핀트가 막 그쵸, 나가면서 왜 너는 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자식을 키워봤을 때 만약에 잘한다면 나의 인간적인 성장을 좀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쵸. 또 그 어린이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인간의 면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럴까? 가리워져 있지 않은 인간의 모습인 거잖아. 그걸 보면서 아 성찰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란 면이 확실히 조카들 보면서는 저는 이제 하나니까 그나마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애들이 여럿이 있을 때 보면은 진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애를 하나만 낳기도 했지만 아 이건 새로운 차원인 것 같아요. 그쵸. 그 갈등 애들이 끊임없이 남들이 보기에는 뭐 누구만 예뻐한다 이래도 그러니까 큰 애만 예뻐한다 이러면 그 큰 애도 박탈감이 있다. 예쁨만 네. 한다는 말을 계속 듣는 거. 진짜 막 그 인생의 최초 경쟁자로서 제가 내 모든 걸 뺏어갔어라는 마음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들이. 요즘 애들 더 심한가 그게? 아니면 근데 좀 그렇게 느껴지나? 정말 그렇게 눈에 띄게끔 자꾸 골라서 기억하는 면도 있겠지만 근데 나는 그거에 기준을 대지 말고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되게 좋은데 그거랑 별로 상관없이 근데 끊임없이 그 엄마나 아빠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되게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걸 기대고 있는 거거든 사실 심리적으로 그게 안 되게끔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더 필요하죠 어쨌든 저는 그 어린이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에게도 되게 큰 뭔가 울림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최숙희 선생님의 엄마가 하나 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책을 많이 이제 분석하고 어떤 심리적인 것도 생각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책을 낼 때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너무 이제 엄마의 향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래 그럴 수도 있긴 해 작품적으로 근데 실제로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가 하나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짜릿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건 너무 이렇게 엄마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엄마들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엄마만 소리 지르나 그리고 엄마들이 소리 지른데도 이유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나타난 엄마의 그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너무 생생한 거야.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나만 아니네. 그렇지. 이런 데서 얻는 위로. 맞아요. 범쟁이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그리고 같고. 그리고 저는 책방에서 애들이 키티크라우더 메두사말 진짜 많이 좋아했는데 왜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아까 그 건이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런 게 역전된 상황을 그러니까 엄마도 저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늘 나오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아이에게 막 의존하고 이런 모습을 통쾌하면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이제 어린이들한테 엄마를 좀 이해해라라고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 보면서 그래 어른들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약한 구석이 그니까요. 있구나. 자, 할아버지 천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람쥐하고 연결을 해서 다람쥐! 맑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셨나요? 오늘 못 봐서 너무 섭섭해. 아니.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한참 기다렸네. 우리 수다 길어져. 우리 수다 길어지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 할아버지 천사는 2002년 비룡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시작은 할아버지가 누워계시던 병실로 손주가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놀러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잘 해주십니다. 얘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단다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난 아침마다 큰 광장을 가로질러 학교에 갔지. 광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천사 동상이 서 있었단다. 난 그 동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림에는 천사 동상에서 천사가 튀어나와 어린 할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어린 할아버지가 차에 치일 뻔하면 천사는 보이지 않게 차를 막아 도와주고 구덩이에 빠질 뻔한 할아버지를 슬쩍 구해주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되어 장난이 심해진 할아버지를 천사는 보이지 않게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수호 천사는 할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나치의 공포에서도 그리고 전쟁과 배고픔, 힘든 할아버지의 모든 일상에서 천사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또 손주까지 봅니다. 책의 말미에 할아버지가 생각해보면 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단다. 난 정말 운이 좋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을 덮으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몸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요. 따뜻한 그림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 성경 같은 이야기 유타 바우어의 할아버지의 천사였습니다. 이 책은 근데 절판되는 관계로 도서관에서 꼭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람쥐였습니다. 아까 그 중고 서적 가격을 충기가 찾아봤는데 9만 7천 원이래. 아이고 이거 이거 아우 나 진짜 주식을 할 게 아니고 이거 아 주식해서 헐렁 망했는데 아 몇 배야 몇 배. 아 저도 이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9만 왜 써 있는 거야? 아유 전집에 껴 있는 건가 없다. 뭐 어머머 큰일이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는 옛날에 7,500원에 사놨었다. 어머 웬일이야. 이 사람들 소박해. 잠깐. 이걸 해줘야지 내가. 그 정도로 중고 서적에 안 나와 있고 잘 안 팔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와. 우리 근데 다람쥐는 교회 다니잖아. 네네네. 아주 와닿았죠. 그랬어? 또 이걸 또 우리 언니한테 보여줬잖아. 감동받았잖아. 바로 이거야. 주님이 지켜주셔. 이건 재밌어야 해. 막 이러면서. 자기도 수호천사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왜 콧구멍, 콧구멍을 못 고쳐주시냐고. 이거 큰일이네, 이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 한 30분 자다가 일어났어요. 못 자겠어. 코가 막히면요.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아니, 그 원적에선? 적에선 무슨 그 있잖아. 그거 해도 안 돼?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뭐 얼굴에 뭐 비비는 기계, 뭔 기계 하는 집에 기계 천지야. 뭐 누가 뭐 과학식인 줄 알겠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바람 씨 작가님 해학 쪽이야. 자신의 아픔을 저렇게 유타바보와 통하네요. 아유. 아, 어떻게 다들 평온하신가? 평온하신가요? 평온하시게. 아니요. 저도 지금 비염 때문에. 아, 우리 저기 춘기도 지금 비염 때문에 앞에 저기 휴지가 수북해. 다들 환절기라 힘든 것 같아. 어제 오늘 공기는 정말 깨끗했는데. 아유, 어떡해. 자기도 늘 건강하고 수호 천사 지켜줄 어머, 거니까. 이렇게 전화 끊으시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이 얘기를 막 좀 했었는데 네. 그 되게 역사 의식이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았고 전 종전 이후에 어떤 독일의 경제 상황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좀 뭐 다른 그림책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떨었어. 이분은 그러면 그 독일에서 그 위치가 대단하신 작가신가요? 아 그럼 독일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지. 안데르센상 탔으니까요. 안데르센상도 타고 이 고함쟁이 엄마랑 할아버지 그 몰라가지고 할아버지 천사라로 독일 아동 문학상도 타고 되게 유명해요. 대표적인 되게, 작가예요. 장작글 샹페랑 뭐 되게 그림 되게 비슷하다. 그쵸. 네. 약간 그 어쨌든 만화가로 출발하셔가지고 그 제가 그 사람의 그분의 오이 대왕인가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예전에. 이 사람의? 네. 아. 다른 오이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타바오가 사파를 한 책인가 보다. 아. 네. 별론데? 막 그랬는데. 내용이 별로였었나? 오이대왕 그림이 그랬나? 근데 그 색깔의 여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재미있어요. 네네네. 네. 그럼 녹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네. 저는 다음에 보이저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그리고 있는 거지? 아, 이제 시작해야죠.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그러네. 오이대왕 표지가 딱 유타바오 그림이네요. 아까 그 뭐지? 괴물이랑 오줌 괴물이 이 책을 보면 아이를 왠지 부모 입장에서 내버려 둬도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기운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처럼 좀 비춰지기도 해요. 부모한테는 좀 따뜻한 어떤 안심을 주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책을 볼 때 왠지 나를 지켜주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따뜻한 책입니다. 또 그게 부모 같기도 하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뒤에서 뭔가 지켜봐주고 의심조사하고 늘 사고치는 애를 안절부절 못하면서 옛날에 또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점을 보러 갔었거든요. 이렇게 방울 흔드시는 거 진짜 그런데 딱 한번 보러 갔어. 이렇게 방울 이렇게 흔드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할아버지가 널 되게 좋아하신다. 돌아가신? 돌아가신 나의 친할아버지가 너를 되게 좋아한다. 근데 너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 되게 공부 좋아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저는 공부머리가 아닌데요. 막 이런데도 왠지 나한테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형제가 되게 많은 집의 장남이야. 근데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진주 할아버지가 첩이랑 같이 도망을 친 거야. 형제들을 놔놓고. 네. 그러니까 집을 돌봐야 될 사람이 없잖아. 가장이 되신 거네. 가장이 돼서 그 동생들 교육을 시키는 일하고 당신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거야.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늘 책을 끼고 사셨대. 그리고 공부를 좀 하는 거를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형제들한테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이 이 신자로 보던 그 아줌마한테 들어가지고 아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거리의 동상의 천사지만 동양식으로 해석하면 조정신이네요. 그렇죠. 늘 우리를 지켜주는 음덕. 재밌었던 건 그 전에 고등학교 때
할머니한테 사진을 무더기로 받았어. 할머니가 내가 죽으면 이 사진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본인의 그 젊은 시절 때 사진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던 거야. 청각대 할아버지 사진. 근데 이렇게 일제시대 때 왜 동그란 안경 있잖아요. 그걸 쓰고 머리를 여자 짧은 단발 같은 느낌으로 머리를 기르시고 책을 이렇게 대퇴 사진에도 책을 들고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근데 되게 진짜 무슨 와세대 대학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다니는 문인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셨어. 일제강점기 지식이. 근데 그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늘 항상 필통에다가 할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다녔었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영혼이 돼서 좋아했나? 그 그림책 하나 해봐요. 우리 식으로. 필통에 일제 강점기 지식인 할아버지 이미지 나오는 거 되게 좋은데? 근데 하지만 정말 할아버지 영혼이 있었다면 되게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래? 야, 맨날 수학 점수 막 아니, 정말. 책에 있잖아요. 책의 세계에 몸 남게 되셨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보면 야 진짜 속 터졌을 것 같아. 이러고 다니셨겠지. 자기들은 누가 막 지켜준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무슨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고 싶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게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가 나를 이렇게 좀 돌봐주는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주는 어떤 희망? 이것도 유전인가? 나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20살 언저리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되게 계속 아슬아슬 위태위태 하니까 이제 결국은 안 다니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머리가 붉어지면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아슬아슬 위태위태하게 어거지로 믿는 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는 나교라고 이랬는데 나도 좀 그렇게 된 거 같아. 나교? 나는 나를 믿는다지. 그렇구나. 그런 게 어딨어? 뭐 사실 그런 약간 더 나이 들수록.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 운전할 때도 그렇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타이밍이 정말 나한테 운이 좋았다라는 순간이 느끼게끔 그쵸. 그럴 때는 뭔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가 나를 지켜줬다 이런 딱 나왔어. 천사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를 도와주는 그 무언가 그렇죠.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이 책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 작가 유타바오 작가가 되게 유머러스하구나라는 게 그림에서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도와주더라도 천사도 다 만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도 짜증도 내고 짜증도 내고 왜 얘는 또 여기에 갔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모습은 천사인데 되게 허술하잖아요. 약간 저런 지점들 봐봐. 전쟁 때 참을 때 옆에 있는 애는 총을 맞았는지 막 되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옆에 이제 주인공 아이와 천사는 조용히 날개 이렇게 그쵸. 천사가 얼굴이 계속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바뀐 거일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기다리고 배고픔에 시달릴 때는 얼굴이 같이 쏙 빠져 있어. 그러네. 같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나는 이 아이 낳는 장면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이제 주인공이 남자잖아. 아내가 아이를 낳은 거잖아. 근데 아내가 나신으로 아이를 낳는데 가슴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다리 한쪽도 지금 보이잖아 이렇게. 네. 약간 아 독일에서는 저런 식으로 아이를 낳나? 다 벗고? 안 벗으려나? 수술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과 수술해서 잘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서 댓글로 제보. 근데 그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그쵸. 보통 미국 책에서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환자복 같은 걸 입고 있잖아. 맞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있거나. 근데 엄마가 저렇게 이제 다 나신으로 입고
지금 이제 애를 막 낳아서 그냥 이불을 약간 좀 덮고, 덮고 있다. 좀 옛날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을 때니까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시대도 경험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옛날 모습으로 표현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어쨌든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저런 장면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 나가신 게 아닐까. 저기 왜 할아버지 이야기 나무인가? 레인 스미스 조경하면서 거기에 할아버지의 삶이 쫙 펼쳐지는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나름 독일의 역사와 할아버지의 삶과 이렇게 역사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조금씩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알게끔 배치를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도 이 그림으로 우리가 다 읽혀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대인 친구도 그냥 이렇게 근데 나는 것들? 이런 거를 피하지 않고 넣은 게 그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배경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났어. 근데 나치와 그다음에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자기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고 역사의식이 어떤지도 볼 수 있어서 이 점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인 작가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일본인 작가는 이렇게 못 그렸을걸?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되게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일본의 역사의식의 문제가 젊은 애들한테 거의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누락시키는 거잖아요. 현대사를 되게 많이 누락시키고 있어서 토론이 안 된대. 국제사회에 나가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야. 일본 아이들이. 그래서 막 그런 얘기 가끔 올라오잖아요. 광복절 휴일이다 이러면 왜 너네 휴일이냐 이런 거 모르는 거야. 그조차도. 일본인 친구가. 자기들한테는 뭐 종전 기념 뭐 그냥 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날이어가지고. 패전이? 그러니까 안 좋았던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팩트들의 이런 나열에 그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그게 우익이든 좌익이든 생각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일본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 독일 아줌마가 55년생인데 55년생이면은 전쟁 끝난 지 한 10년 지난 다음에 태어난 거잖아. 네. 그런 것 치고 되게 진짜 교육을 잘 받으셨다라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좋았어요. 오히려 손자의 어린 시절을 지금 현재를 막 이렇게 지켜주기보다 옛날에 지나갔던 쭉 어떤 삶의 궤적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단편적인 장면들도 있고 이 책이 되게 좋아서 고함쟁이 엄마도 사실 되게 인상적으로 봤지만 이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런 따뜻함과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시니컬한 면도 있거든요. 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좋다. 볼수록 좋다. 그러니까요. 역시 상을 받을 만한 작품. 저게 그리고 뭐지? 그 독일에서 아름다운 그림책상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받았더라고. 수상한 거죠. 그림이 아름다워서라기보다 이 내용이 결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그때 당시에 상을 받았던 게 아닐까. 힘든 이야기를 되게 유머러스하고 그러면서도 가볍지 않게. 근데 보면서 독일이 종전 이후에 어땠나를 단편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너무 직업 찾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패전 국가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힘겨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맞닥뜨리는 현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입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삶의 궤적에 빠짐없이 그려지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고루한 역사처럼 다루지 않고 진짜 하나의 삶을 이렇게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 방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질척거림이 없이. 네네, 진짜. 궁상맞게 막 뭐랄까 봐. 너네 말이야. 같이 울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랬어 하는 걸 되게 담담하게 보여주는 방식. 또 막 처절하게 길바닥에 앉은 다음에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처절한 다음에 또 그냥 삶이 그렇게 쭉 굴러 이어져 가는. 되게 구성이 좋네요. 같이 읽어보니까. 마지막이 되게 말이 난 저 말이 되게 좋다. 운이 좋았다.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천사님이 지켜주고 있었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맞아요. 운이 좋았던 거다. 말과 그림에 어울리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색깔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캐릭터를 보자마자 한성 선생님 생각이 딱 났어. 어쩜 이렇게 똑같지?
이 실루엣과 이 코와 이 머리 스타일이 너무나 딱 와닿아서 여왕님이시니까요. 아, 그리고 색깔나라 여왕님이라는 데 너무 또 잘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그녀의 성격들이 비슷해서 야, 뭐 색깔나라 여왕님이 성 밖으로 산책을 나와서 자기 부하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파랑! 파랑할 때 표정 꾸겨지는 거. 약간 비슷하지 않아? 이것도. 근데 파랑이 와서 막 부드럽게 상냥하게 인사를 해줘요. 그리고선 또 빨강!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막 힘차게 와가지고 여왕님을 뭐 쓰러뜨릴 편하고 말의 형상이 돼서 여왕님을 데리고 여기저기 막 다니기도 하지만 또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진 이 여왕님이 야 너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노랑이 이제 노랑은 부르지도 않은데도 왔어. 뭐 아부꾼인 거지. 어머 우리 여왕님이 떨어지셨네. 이런 듯이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사라졌어요. 너무 좋아. 우리 여왕님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이 노랑이 단순히 이 아부만 떠는 애가 아니야. 왜냐면 약간 미친 노랑도 있잖아요. 미친 노랑.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또 이렇게 장난을 치고 하는 통에 이제 여왕님이 이제 화가 났어. 그쵸. 노랑이 막 이제 여왕님과 싸우기 시작했어. 부드러운 파랑이 말렸지만 아무 싸우지 마세요. 뭐 이 총알도 날라다닌다. 거의 전쟁인데요. 어. 근데 말을 듣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뭐 빨강이 왜 그래 왜 그래 뭔데 뭔데 이러면서 막 또 곁에 왔다가 막 색깔이 뒤엉켜서 회색이 돼버렸어. 그리고 여왕님도 약간 남루하게 변하고 회색이 여왕님 눈 파란 거 너무 노랑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빨해졌어. 막 회색이 점점 짙어져서 엉망이 돼버렸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색깔 여왕님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아니야 그러고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길길이 날뛰었어. 꽥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고 이게 말이 이렇게 됐지만 욕을 했다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CX 뭐 이러면서 욕을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았어. 계속 슬픈 회색으로 남아있었지. 여왕님도 같이 우울해지고 슬퍼졌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 우와, 눈물이 맑게 막 분수처럼 빨간 눈물, 파란 눈물, 노란 쏟아졌는데 눈물. 내 안에 있던 색깔들이 내 안에 살아있었던 감정과 이런 색깔들이 눈물방울이 돼서 빨강, 노랑, 파랑이 막 쏟아져 나왔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명랑하게 여왕님을 감싸안고 각자 자기의 모습을 되찾았어. 그래서 여왕님과 함께 신나게 세상을 그리면서 놀았대요. 너무 신나게 놀던 나머지 여왕님이 지쳐서 콕 잠이 들었어. 그래서 부드러운 파랑이 감싸주었대요. 마지막 장면은 너의 색깔 축제는 어떤 거야? 한번 여기서 미친 듯이 놀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흰 그 면과 성 그다음에 색깔 여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놀아보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앞뒤에 수미상관처럼 사실 시작과 끝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되게 좋았던 지점이 이 여왕이 정말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 맞아요. 어떤 꾸밈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체면이 없잖아요. 가식도 없고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화가 나면 화 를 내고 신이 나면 춤을 추고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하면 뭐 살곰살곰 이런 표정과 포즈가 되고 그랬다가 그 본능대로 막 흘러가는데 뭔가 막힐 때가 있잖아. 사람이 꽉 이렇게 막혔는데 그 막힘을 다시 뚫어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본연의 어떤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인지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러브 마이셀프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거를 색깔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풀어낸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내용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관념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친절하지 않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 과정 속에 숨어있는 그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들이 좀 생각이 나고 또 막 이렇게 울어제낌으로 인해서 나의 또 생생한 본연의 어떤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더 신나게
신나는 시간들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른들이 공감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타 바우어도 이 책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자기가 이게 애들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또 단편 애니메이션용 그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메시지가 어른들한테 얘기해주는 아주 본질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춰보기 쉽지 않은 표지예요. 사실 그렇게 호감이 아니거든요. 이게 뭘까? 그리고 막 이 뭐 색깔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도 성의하죠. 이렇게 뭔가 좀 되게 이게 호감이 아니야. 판형도 작고 호감도 아닌데 이렇게 들춰보면 좀 약간 힐링되는 구석이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이게 되게 내용은 관념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어린이가 100% 막 이해할 수 없지만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느꼈던 거는 이런 자유분방한 너무 자유분방한 그림이 되게 이입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아이가 낙서한 것처럼 이렇게 막 표시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나중에도 이렇게 색이 채워진 것도 뭔가 애들이 막 마음껏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이 자 이제 여러분의 색깔 축제를 벌여보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막 펼쳐지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내 맘대로 막 색깔을 막 이렇게 써보면서 내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그런 영감을 자극하는 책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그쵸. 대한 그 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멋대로 막 했는데 그래도 내 멋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왜 슬퍼. 답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잖아. 근데 그 계기가 내가 따뜻하고 포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랑이 갑자기 괴팍하게 굴면서 미친 노랑으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나는 그 색깔에서 오는 표현도 되게 좋았어요. 색깔이 어떤 이중적인 이면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바라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이중적인 이면들이 다 있는데 그 노랑에 대한 그런 표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게요. 노랑은 항상 밝고 따뜻한 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미친 노랑 하니까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쨍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되게 오래된 책이라서 이제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책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결하게 색도 세 가지 색밖에 안 나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도 않고 삼원색이니까요. 세 가지 색을 섞어서 작가들한테는 색을 이렇게 잘못 쓰면 이렇게 엉망이 된다. 바르침을 그런 책이었나? 이 더럽고 불쾌한 세 가지 색이 섞인 느낌을 보세요. 회색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딱히 회색도 아니고 뭔가 그쵸, 되게 칙칙하고 근데 뭔가 색도 본연의 어떤 그 자리가 점유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도 그런 것 같아. 슬픔은 슬픔 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명징하게 있고 기쁨도 명징하게 있었을 때 그게 내 스스로가 명징해지는 그 느낌이 있을 텐데 이런 듯 저런 듯 이런 듯 저런 듯 막 알 수 없게끔 막 이거를 섞어놓으면 느낌이죠. 마음에 정말 머리가 이렇게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의 문제다.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 무슨 심리학에 관련된 뭐 아니면은 어떤 우울증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어떤 식으로 위로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까라고 얘기해주는 방송을 이렇게 들을 때 가끔 좀 불편해질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라던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상황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배려가 어떤 식으로 될까.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소수가 어떤 입장이 딱 되었는데 그 입장을 인정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 이렇게 골고루 뭔가 평탄하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꼭 배려돼야 된다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살짝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특히 막 한없이 우울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한없이 우울해지는 사람한테 힘내요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웃음과 함께 지켜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문외한은 아니잖아. 나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뭔가 이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며 그의 얘기를 들어줘라. 내가 무슨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훈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색깔의 여왕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도 언뜻 좀 들었어요.
좀 덜다른 얘기지만. 그런 일이 있으셨나 보군요. 아, 저는 되게 많죠. 저는 작가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왜냐면 그 형언할 수 없는 부분을 막 쫓아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찾아갈 때가 되게 많으니까. 책을 같이 만들어간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그냥 외면하고 그 저 사람은 저러니까 존중해줘야 돼 하면은 책이 만들 책을 만들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내면에 같이 들어가야지. 뭔가.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창작을 하다 보니까. 네. 기획되어 있는 어떤 소재를 기획해서 간다기보다 자기 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왜냐면 나는 신인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 네.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되게 방어적으로 잘 안 하고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진짜 작업하기 되게 힘들긴 하죠. 편집자로서.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라고 대답할 때 뭔지 잘 모르는. 근데 한없이 어둡고 막 힘들어지는 기억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렸을 때는 막 뭔가를 이 사람을 위로를 주고 지금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굉장히 열심히 막 했는데 더 막 깊숙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 진짜 작가마다 좀 다른데. 그렇죠. 성향. 더 바닥 타고 들어갈 때는 뭐지? 계속 리와인드 되는 느낌 있잖아. 답이 없는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아 요새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답이 없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럴 때 저도 편집자로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긴 한 것 같으니까 아 이거 되게 촌스러운 옛날 사람 마인드인가? 이렇게 막 그 감정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요즘 사람은 안 그러지 않을까? 좀 쿨하게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작품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 어떤 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걔 마음속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림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럼 어떨 때는 아까 말한 정말 말도 안 되게 내 옆집 사람이 계속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아무런 상관없, 나랑도 상관이 없고 그림하고도 상관없는 어떤 문제로부터 그게 발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을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야 그때는 정말 난감하네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죠. 그쵸. 그럼 뭐 최대한 작업의 타이밍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모든 걸 소재로 써! 막 이렇게. 그것조차도 창작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뭐. 자, 다음 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책은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 이거 노래 해볼까 했는데 노래 못했어. 난 이거 많이 불렀어. 아, 진짜? 어떻게 원래 알던 노래고. 아, 그래? 맞아요.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따라 불렀던 네. 노래인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낯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여기까지 괜찮은데 아~ 노루가 밖을 가사가 아마 이거에 맞춰서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작은 아이가 서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 그쵸, 작은 배웠고. 아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도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제들이라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고 이 저는 땅 써려고 해요. 저 이거 아이랑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책. 그거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글그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원래 있는 노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한국에서 붙인 거예요? 아니면 독일 책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건 왠지 한국에서 붙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사가 여기 위로 아닌가 보다. 써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하신 건가 봐요. 여기 그 판권에 써있는 거 보면은 이 부분까지도 유타 바우어가 아마 이 그림도 그려주신 거 보면 율동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래가 유타 바우어가 작사된 걸로 들어온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 전부터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으니까. 그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가사를 이제 노랫말을 이제 조금 뭔가 수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들 이렇게 부를 수 있듯이 굉장히 그 유명한 동요를 바탕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으슥한 깊은 숲 속에 집 하나가 있는데. 실루엣이 하나 보여요. 귀랑 이런 실루엣이 보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딱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노루 한 마리가 창밖을 밖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문을 막 두드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땅 쏘려고 해요. 하면서 엄청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 이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뒤편에 진짜 그 사냥꾼과 강아지가 이제 이 장면 안에서 나오는데 사실 사냥을 하는 중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약간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약간 이 토끼가 단가롭네. 네, 이 토끼가 약간 사기꾼처럼 느껴졌었는데 요 간절하게 보이는 이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입만 쩍 벌리고 있는. 네. 아마 노루가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작은 토끼야 들어와 하면서 친절하게 들어오는데 이제 밥을 원래 먹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토끼를 건너편에 앉히고 손을 잡으렴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날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루가 밖을 보는데 이번에 여우 한 마리가 뛰어와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죠. 근데 아는 내용 안에서 그림이 보여주는 게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여우가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노루가 이제 사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토끼한테. 토끼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여우도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거예요. 사냥꾼이 얘도 땅 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노루가 작은 여우야 너도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집안에 들여요. 왜 앞에서는 노루가 토끼의 손을 잡아줬잖아요. 이번에는 토끼더러 여우의 손을 잡아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림을 보면은 토끼가 너무 바르르르 떨면서 안 잡고 싶어해. 그 부분을 개사를 했나 보다 아마도 유타바오가. 그렇죠. 편히 쉬어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손을 잡으렴으로 이제 개사를 한 거예요. Take my hand. 다음 장면도 이제 어느덧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나서는 이 셋이서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속 두 번은 집 밖에서 이렇게 집을 비춰줬는데 이번에 안에서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기는 또 개사가 됐네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아무도 밖을 보지 않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독자들은 느낄 수 있죠.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봤더니 사냥꾼 아저씨가 뛰어와요. 이번에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사냥을 못했어. 네. 왜냐면 다 사냥감들이 노루의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살려달라고 굉장히 간절한 모습인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이 장면이 어떻게 될까 되게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넘겨보면 이 사냥감들이었던 여우와 토끼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로 막 이 카드놀이 하던 그 식탁도 다 엎어버리고 숨어 있어요. 노루는 정말 성자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사냥꾼 아저씨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집에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또 손을 잡아요 하면서 이 모두가 식탁 앞에 앉아갖고 손을 잡고 사이좋게 독일의 빵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나눠 먹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뒷표지를 보면 그들이 굉장히 사이좋게 이 집에 이제 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이게 처음에 볼 땐 몰랐는데 이게 단시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작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절감을 되게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로 시작해서 막 봄. 조금 조금씩 계절이 가을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또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겨울.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구성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되게 늦게 봤거든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봤는데 누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손을 잡으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말과 이 장면이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 한마디가 너무 너무 크거나 누군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이 단순하고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서사에다가 이 그림으로 붙여준 그 이야기들도 너무 재밌고 저는 이 책을 우연히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이랑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아는 노래고 그래서 노래로 붙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읽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림도 썩 별로 좋아하는 그림체도 아니고 뭔가 그리고 그냥 뭐 시그림 책인데 별로 밋밋한 시그림 책 같은 노랫말 그림 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애도 되게 좋아하고 노래를 붙여서 불러줬는지 불러줘서 그런지 계속 볼수록 진짜 그냥 동물들이 하나하나 더 들어오고 이런 기계적인 걸 넘어서는 그렇죠. 사실 그 아까 그런 관계가 되게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 먹이사슬의 관계가 되게 여우는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인데 친구가 되고 사냥꾼도 결국에는 그렇고 그런 것도 되게 역전을 잘 시킨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되게 나중에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노랫말 그림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뭔가
익숙한 걸 조금 새롭게 보게 하려면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개사가 되었든, 그러니까 물론 노랫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림책으로 하나의 창작물이 돼서 나왔을 때는 좀 그 부분도, 그러니까 또 다른 창작의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장면을 그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읽는 재미가 커지는구나. 사실 굉장히 막 복잡하고 새로운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손을 잡는 행위조차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한 방을 주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줘도 뭔가 더 더해지는 그 기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노랫말 그림책이 저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좀 다른 생각한 게 모두 다 함께 비건이 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자꾸 여기 이 해설에 동물과 뭐 자연과 이런 이걸 자연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매력이 반감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로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서로 미워하고 뭔가 이렇게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 사회에 좀 비유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긴 해요. 저도 모두가 다 다른 존재고 인종, 성별 이런 것도 다 다른 존재가 손을 잡잖아요. 약간 저도 그런 의미가 더 크지. 뭔가 자연과 식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인간에 조금 비인기가 돼서 이 사냥꾼이 뛰어올 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 너무 자신감 있게 뛰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누가 쫓아와요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에 어떡해 그래도 얘도 살아야 되는데 이 앞에 먹을 게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나는 사냥꾼의 빙의가 되면서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 근데 들여보내주겠지? 근데 손을 잡아서 어떻게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나 피해서 왔지만 얘는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비건으로 해결해 비건으로 해결해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근데 좀 현실적으로 본 거지 문학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손을 잡아요 라고 하는 그 느낌도 되게 좋기는 했는데 아 이게 나는 얼른 딱 오지를 않았더라고. 않더라고. 처음에 이 책을 내가 샀거든. 오래 전에 이 책을 왜냐면 유타바우어 때문에 산 거야. 유타바우어가 했다고 해서 보고서는 처음에 뭐야 이게 그냥 그러고서는 꽂아놨던 것 같아. 저도 이거 반짝 나왔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은근히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게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되게 네. 재밌는 게 처음에 동물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노름한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옷을 입어? 네, 나중에. 자기 옷을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옷을 이렇게 하나씩. 난민에 관한 내용인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나 뭔가 그런 낯선 존재, 두려운 존재, 어떻게 보면 되게 위협적인 존재들일 수도 있잖아요. 노루한테도, 토끼 빼고는. 네, 여우도 그렇고, 사냥꾼도 그렇고,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주는 자세나, 처음에는 그냥 받아준다고만 생각하고 손을 잡아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옷도 같이 나누어주고 먹을 것도 항상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오늘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숲속의 성자. 숲속의 성자? 근데 이것도 좀 다른 문제지만 요새 막 이렇게 난민 얘기를 막 보다가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 프랑스로 난민을 와서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뭐 테러를 한다거나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받아들이게 되는 그 입장에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집단인데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 것을 막 주장하면서 또 다름을 구분짓는 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난 좀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본성 같은 건가 봐요. 인간의 끊임없이 뭔가 차별과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생각을 하려고 이런 문학이나 책이나 다양한 게 있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본성인가 봐요. 그들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다르고 구분을 하는 거 보면 본성일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일제강점기 일본 간 교포들도 녹아들어서 그냥 일본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 그냥 핍박받으면서도 조선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 따로 만들고 그 조선인 학교에 막 마스크 지급도 안 해주고 이런 일 당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또 지키고 싶은 정체성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 비춰보면 뭐 프랑스 가서 자기들 걸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숙제도 뭐 점점 나날이 이렇게 섞여가는 사회가 될수록 미국도 그렇고 섞일 수밖에 없는 사회 지금은 시대인데 사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다문화라는 거 자체가. 아니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는 서로 몰라서 정말 저쪽 세계가 그쵸?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은 인터넷의 정보의 바다에서 조금만 치면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서로 간에 어떤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 근데 왜 더 싸우는 거야?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받아주는 안 거죠. 하고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인도 영화에 내가 꽂혔어가지고 인도 다큐멘터리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인도에 워낙 나라가 넓으니까 소수민족들이 많잖아. 근데 어느 부족에는 그 아예 자기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치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출입 금지야.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통제해서 자기의 그 남성 지배 우월적인 어떤 지배사회 구조를 침해받지 않도록 이 정보의 사회에도 자기네들 다 막 찌푸 몰고 뭐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여자들한테는 그걸 제공하지 않는 그런 집단도 있더라고. 부탄인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본 책이긴 한데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그 나라도 그래서 관광객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아니, 딱 아예 미리 이거 해가지고 허가받은 소수만 딱 받고,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다 이렇게 잠식하잖아요, 전 세계를. 그거를 철저히 차단하려고 엄청 그렇게 관광객 통제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걸 통제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행복지수 세계에서 최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런 이면이 있겠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탄압을 받겠죠. 여성의 지위 낮고.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겠죠. 아마도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 근데 나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서 핍박을 받고 다른 계급에 비해서 자기가 되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내가 고통을 받고 두렵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막 얘 이론적으로 생각을 못해도 언어화하거나 하지 못해도 자기가 되게 억울한 그 심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게 다 받아들이고 살지? 그리고 지금 같은 사회에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달까? 그래서 가끔은 막 이렇게 그런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지배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막 되게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응축되고 억울해 있는 그 부분을 왜 표출하지 못하고 계속 답습하면서 살지?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렇겠지. 한 100년 후에 눈으로 봐봐. 그 시대의 100년 전 여자들은 아 답답해. 아 답답해. 그걸 왜 깨부수지 못하고 아 이 책 되게 좋은 책이네. 이 책이 어떻게 얘기가 흘러서 그러니까 확실히 유타바오가 그런 뭔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건드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되니까요. 근데 되게 자기 주변에 되게 가까운 부분에 있는 얘기들을 되게 우화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뭐 책 중에 윤리와 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나온 책이거든요. 그 단행본으로는 타이포 정말 올드하다. 옛날에 한 진짜 20년 전에 이런 타이포 되게 유행했었잖아. 아니 근데 심지어 문학동네에서 그림책을 냈었어. 2000년이었던 것 같아. 그때 한참 냈었죠. 문학동네가? 되게 좋은 책 많아요. 초반에 문학동네 그림책 중에 지금은 그것도 되게 많이 절판되고 막 이랬을 텐데. 아 그때 나왔던 문학동네에서 나왔던 성교육 그림책 이런 게 아직도 나오잖아요. 그 20년 된 슬픈 난돌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 시리즈가 맞아요. 쫙 있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마정에 지금 출간되는 거에 이렇게 다 팬티도 다 내리고 바지도 다 내린 상태의 아이가 이렇게 이 책이 윤리와 괴물인데 이 표지를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만들고 있는 책도 이렇게 바지를 내리는 게 있었거든. 근데 너무 위험하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 그래서 팬티를 입혔어.
좋다. 그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도 한 진짜 오래전에 한번 동화책, 외국 동화책 사파였거든요. 거기에 애가 이제 꼬물꼬물 장난치는 그런 얘기라서 표지 가득 꼬물꼬물꼬물하게 그 남자의 주인공이 장난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지를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구춘해놓고 쉬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던 건데 원작자가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 표지 갈아달라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제세 때 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런 걸 함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남자애들의 그런 걸 강화하는 거고 아 이거 되게 올드한 동양인 미국 책이었는데 되게 저도 빵 한 대 맞았었죠. 근데 뭔가 이게 지금 막 얘기 들었을 때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이렇게 노출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저는 이거 아까 읽다가 맨 마지막에도 이 아이가 괴물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화장실에 가는데 여기 옆에 친구들 친구들이 성격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 성중립 화장실 오 그렇게 막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얘가 얘 아니야? 얘가 이 얘는 다른 애야. 아 다른 애를 이제 지켜봐주는 다른 애고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얘가 아니라 윤리가 다른 친구 화장실 무서워하는 다른 친구를 지켜주는 근데 얘가 이제 이야기인즉슨 어쨌든 화장실에 괴물이 나와서 오줌을 못 싸고 그러니까 변기에 못 앉고 계속 유치원에 갔다가 이제 방광이 터질 것 같아서 오줌을 싸버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나는 맨 처음에 얘가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는 자세가 나와서 여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가다 보니까 남자애예요. 오, 얘가 나중에 괴물을 물리치는 장면. 괴물을 물리치 화장실을 이제 갈 수 있게끔 된 장면에 이렇게 보니까 소변을 남자인 거야. 그래서 난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앉으려고 하는 자세를 계속 보여줘서 여자애 되게 이렇게 보이시한 여자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친구랑 같이 공감을 하고 오줌으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힌트를 듣고 집에 와서 정말 자신 있게 자기가 괴물을 향해서 오줌을 싸줄 거야 그러면서 변기에 딱 오줌을 싸기 바로 직전에 이 자세가 남자애가 소변 보는 방식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이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여럿이서 화장실에 있는 상태에서 딱 어떤 애가 변기에 바지를 내리고 앉아있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성별이 되게 다양하게 변기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2차 나올 충격이 과연 저렇게 친구들이 지켜보는데 2차 충격이 왔던 거야. 저도 그래서 이게 성별이 처음에 모호했던 게 또 이거를 오줌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애가 여자애야. 맞아. 그냥 그런 거 싸주면 돼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 남자 아이가 소변을 얘네는 이때부터 앉아서 쉬하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요즘 이제 은근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진짜 남자들 앉아서 좀 쉬자. 나이가 들면 되게 자연스럽게 앉아서 쉬하는 것 같던데. 진짜? 아, 그 개인의 깔끔함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아 그래?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너무 이 책이 너무 충격적이긴 했어. 근데 재밌었어요. 이것도 정말 너무 생각할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두려움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구나.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내용인 즉슨 그 화장실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이들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얘기의 줄기는 너무나 흔한 얘기고 그쵸? 많이 나오는 얘기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 주변을 묘사하는 거 있잖아. 이 엄마가 동생의 기저귀를 갈면서 보여주는 표정이나 정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어떤 주변의 생활상,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생활상들이 그게 더 흥미롭게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얘기의 줄기는 굉장히 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독특하다. 포커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알고 보니 얘가 남자아이였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또 새롭게 보여지면서 다 앞에 그림들을 또 다시 보게 되더라고. 그런 디테일이 되게 독특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도서였어. 이분도 요 시기에 나온 책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본인이 어느 정도 한 어떤 혼란기를 딱 거치고 나서 정리된 느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되게 재밌고, 나 그리고 이분이 여자를 묘사할 때, 여자 성인을 묘사할 때 저렇게 가슴을 저렇게 강조하거든. 어, 네, 네. 여기 아까 여왕 색깔의 여왕에서도 전나 가슴이 보이던지. 정말 가슴을 강조하고 이 할아버지 천사. 할아버지 천사에서 이 아줌마 천사한테도 되게 독보적으로 가슴을 강조해. 그리고 그 할아버지 천사에서 애를 낳는 장면에서 그 여자한테도 되게 가슴을 강조하면서 보여줘. 그래서 이분의 어떤 여성성이 되게 가슴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놓치지 않는 특징이야. 근데 뭔가 그런 이 어린이 책에서 성별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몸의 형태로 나타내는 건 좀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되게 오히려 드러내놓고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이 율리와 괴물에서 그 유치원 선생님 아까 그거 봤어? 아니 티셔츠 위에 티셔츠를 다 입으셨는데 이분이 움직일 때 마치 그 앞가슴도 같이 흔들린다는 어떤 느낌으로 되게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 장면을 어, 너무 봐. 얘들아, 막 이러면서 가슴이 말을 해. 이분 진짜 가슴 너무 집착하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남자였으면 변태라고 할 텐데 여자분이라서. 그래서 더 자신 있게 그리나? 약간 만화가 특유의 과장된. 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특징 중에 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여자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 남자보다. 네, 네. 뭐 모호하게 그리시는 점도 있지만. 이 할아버지의 천사도,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냥 남자가 당연할 거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지키는 천사. 그리고 천사 하면 왠지 가브리엘 천사 막 이런 거. 남자 남자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 천사가 혹시 여순 천사인지, 인지 혹시 이쪽 카톨릭이나 기독교 사람들 알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자 천사로 한 거는 그냥 본인이 여자로 해석한 건지 아니면 뭔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내가 봤을 때 이분 그렇게 복잡한 분은 아니에요. 복잡한 분은 아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녹아드는 거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로 다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 거. 물론 이 천사가 이제 돌봄을 한다는 면에서는 뭐 옛날식 사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천사에서도 그렇고 색깔의 여왕에서도 그렇고 당당하게 막 뭔가 그 책을 휘어잡는 여자 주인공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재밌긴 한 것 같아. 그러게요. 여성 작가가 뭔가 그런 여자 주인공을 그렇게 더 드러내고 이야기들을 담아낸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별로 이런 양성평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여성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은 느낌도 있어. 엄마라던가 뭐 여왕이라던가 좀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굉장히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뭔가 그쵸. 성평등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체가 되게 높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워크숍 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더라고. 그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되게 이렇게 포스가 굉장히 즐겁게 얼굴 사람도 이쁘장하게 생기셔가지고 되게 이제 귀염귀염한 통통한 아줌마 같은 느낌? 늘 맨날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작가를 다루다 보면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다. 진짜 많이 안 나왔죠. 우리나라에 잘 안 보여지는 느낌. 네. 약간 그리고 본인 책보다 사파한 책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을 항상 까먹어서 네스틸링거? 네스틸링거. 아, 네. 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아. 네. 꼭 그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 이분에 관련된 인터뷰나 뭐 본인 입으로도 그 사람한테 뭐 되게 영감 많이 받고. 그러니까 독일에 그림책보다 좀 그 동화가 더 많이 발달하고 그런 유명 작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크리스틴 보이에도 꽤 유명한 사람. 아, 맞아요. 예. 그걸로 알고 있고. 맞아. 이분도 이름 되게 많이 나와. 같이 작업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외서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유타바우어가 책을 냈었네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존재감이 없네요. 고함쟁이 엄마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일 책 자체가 별로 사랑을 많이 안 받잖아요. 그 동화책은 간간이 나오는데 그림책 쪽은 네. 거의 이렇게 막 사랑받는 것 같지는 않아. 좀 마이너한 부분도 있는 맞아.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워해 우리나라 사람들. 네, 네,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이 독일 베스트셀러라고 이거 확실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독일 베스트셀러는 아, 출간했는데 조용히 조용히 팔리고 있어요. 전제감 없이. 네, 이상하게 그 독일 사람들 감성이 유럽에서도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좀 독특한 감성인 것 같아요. 이 독일 사람들의 감성은. 왜 누가 내 물에 똥 쌌어 누구죠? 폴프 에르르브. 그 선생님도 똥 쌌어 말고는 다 너무 심각하고 무겁고 머리 아프고 에르르브도 안데르센상 받았나요? 아닌가? 저걸 받았나? 저기 린드그렌상을 네. 받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린드그렌. 라가치상 받고. 아, 둘 다 받았나? 안데르센상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되게 인기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인기는 없는데 한번 보면 꽂히지. 맞아요. 좋아하는 책 되게 많은데. 한번 만나면은 약간 소장각으로 남게 되는 거지. 아이고 야, 안데르센상 탔네. 그치 그치. 맞아. 그래서 린드그렌상 타면서 그때 수상소감 얘기할 때 둘 중에 하나 수상소감 얘기할 때 뭔가 되게 거만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 이제 상 받는 게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받아 봐가지고 안데르센상은 2006년에 탔다. 웬만한 상은 다 받으신 거지. 그 10년 있다가 린드그렌상을 탔네. 아, 10년 있다가요? 안데르센상 타고 10년 후에. 2017년에 린드그렌. 근데 이분은 약간 나도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교수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 이미 세계적으로 본인이 되게 이름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린이 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천사가 그냥 일반 비룡소의 그 그림책 있잖아요. 그 비룡소의 그림동화 시리즈. 네네. 그걸로 안 나오고 따로 나와서 더 안 팔리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 그 번호 붙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는 찾아보니까 약간 좀 뭔가 문학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책이 또 돼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도 이 책이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범주가 훨씬 그때부터 넓었구나.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 근데 약간 아니면 유타바워에 대해서 이분은 약간 어린이 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성인 감성이 되게 강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독일에 갔을 때 조금 독특하게 느꼈던 거는 쇼텐의 도착을 성인 그래픽 노블이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초등학생이 보는 그림책 뭐 이렇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도서 서점에 들어가 있거든.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어떻게 보느냐에 되게 다른 거야. 근데 독일에서는 아예 아동 코너도 아니고 성인 뭐 에세이 쪽도 아니고 아예 저 만화 코너에 가 있더라고. 그래픽 노블로 아예 그냥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독일에 갔을 때 서점에 갔을 때 내가 느낀 건 되게 엄격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0세부터 3세, 5세부터 뭐 몇 세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책들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 아이들 구분조차도 독일스러워요. 굉장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책들은 좀 다른 아동 도서가 아닌 다른 코너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독일에도 되게 진짜 여력이 이게 유연하지가 않구나 막 이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던 그 기억이 있어. 서점 안에서. 편견이긴 한데 이게 독일 책들에 대한 약간 무겁고 뭔가 좀 진지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함쟁이 엄마는 내 마음속에 약간 미국 책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미국 애들 이렇게 못 만들어. 미국 애들은 이렇게 뭐 펭귄 몸을 막 흩트고 막 이렇게 만들면 잔인해! 난리 날 거야 미국 애들은. 사서 집단들이 막 사서 집단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간다고 진짜. 근데 이게 이제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영국이나 미국 애들은 이거 생각도 못할 거야. 근데 이런 부모가 없어졌다고 해도 이건 길이길이 남을 것 같아요. 아예 없어지지도 않고. 고함쟁이 엄마? 네. 이렇게 손을 쓸고 있다. 훌륭한 책이. 토닥토닥 쓸고 있다.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러게. 어쨌든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나이도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셔서 60대 중반? 67세? 67세? 아까 프로필 찾아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좀 건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80세 정도까지는 쭉 활동을 하지 않을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그리고 이미 독일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 이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작가이고 팬층도 굉장히 두터워서 오래오래 되게 활동하실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소개가 될 것인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더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녀의 어떤 활동에 계속 귀추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요즘 외국 책이 좀 젊은 작가들 위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안 나오기도 하긴 하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약간 우리한테도 좀 이렇게 되게 리얼한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이 리얼하게 어떤 여자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징적으로 나올 때도 됐어 이제 나오겠죠.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 유타바우어 오랜만에 독일 작가 봤는데 좋았어요. 네. 엄마한테 사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기 시작했지만 다 쓸데 없는 일이고 그저 뭐냐 시간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엄마가 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엄마가 된다면 좀 생각해보게 되는 텍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함쟁이 엄마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도 다른 책은 별로 못 봤는데 아 유타바우어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또 이렇게 보니 더 궁금하고 재밌구만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출판업자님들 네네. 다시 한번 네네. 살펴봐 주십시오. 네. 네. 나 서점 주인. 서점 주인으로서 갖고 있는 유타바우어 책이 숲속 작은 집 창가밖에 없다는 사실이 많이 슬펐습니다. 준비하면서 다 절판이라는 사실이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구해야겠다. 97,000원. 네. 아유 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천사가 저를 저에게 기운을 주시겠죠. 그래서 꼭 구해서 소장을 놔야겠다. 계속 들춰보고 싶은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에 네, 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힘을 줄 것 같아. 네. 할아버지 천사. 누군가 어느 출판업자가 다시 판권을 사들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돼.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책을 할아버지의 천사가 아니라 할아버지 천사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천사라고 할아버지가 천사가 되어주는 뭔가 약간 그런 뻔한 얘기 같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인기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게 나에게 늘 수호천사가 있다는 그게 되게 좋잖아요. 그런 든든하죠. 느낌으로 제목을 바꿔서 다시 한번 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기운. 경영 실용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면. 자, 오늘도 즐거운 싸였습니다. 뭐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